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이란 그 자체가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 스미스쿨은 우리 김진용 목사를 교장으로 앉혔습니다. 주일학교 교장도 제가 굳이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좀 내려올게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너무 내려갔어요. 조금 더. 예.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실 제가 이렇게 교육부서에 들어와서 일일이 여러분을 챙기지 못하지만은 제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무엇보다도 앞서서 저의 마인드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렘넌트들을 섬기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어떻든 교육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부장님 이하 모든 교사들이 하나 되어서 진짜 원내스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받은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분위기 너무 안 더워요? 제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요? 아니, 정말로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 또 우리 교사들이 각 부서마다 하나 돼가지고요 교육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 후대들 양육하는 이 부분에 인도받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받은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다른 모든 사역들에 또 교회 사역 속에 제가 인도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이 2월 달에 교사 모임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해를 놓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분들이 함께 인도받아야 될 기중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교육자들도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현장화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혼자서 한 아이 한 아이가 현장화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는 일에 여러분을 신분한다면은 여러분 사역이 가장 귀중한 축복된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난 1월 달에 하나 RUTC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매번 메시지마다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합니다. 언약과 기도와 전문성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모두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에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기도에 대해서 알도록 그리고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를 개발한다 달란트를 발견한다 그 일에 신부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먼저 오늘 긴 시간은 아니라가지고 짧은 시간에 제가 메시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후대 사역을 놓치게 되면은 시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냥 시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후대 사역을 놓치면은 복음 운동이 중단되어진다라는 복음 운동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사분 여러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 답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맡고 있는 후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연결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나를 들어쓰신다라는 거.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후대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분명히 복음 운동이 중단되게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 오는 것들이 결국은 재앙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시대 시대마다 재앙이 언제 일어났느냐? 복음 운동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종교 개혁 이후로 500년 동안에 내려오면서요. 500년 내려오면서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제일 종교 개혁 때가 피크였죠. 사실 그러나 그 이후로 500년 동안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교회가 무너진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4차 산업 시대, 디지털 시대라 하죠.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끝나게라 아예 교회가 해체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교회가 해체되는 시대가 왔고 앞으로 더욱더 교회가 해체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을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빨리 이 훈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해체되어지는 시대를 막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이 훈련들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평생을 놓고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언약과 기도와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만큼 압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더더욱이 잘 알아야 될 교사들이 잘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교사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 사실을 사실로 자기가 갖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서 전하는 것하고 전혀 모르는 가운데 전하는 건 천지 차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알고 여러분 아이들 앞에 서면은 그 사실이 아이들에게 알고 전달한 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뭐라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으로 다윗이 충만하게 됐죠. 단순히 기름만 부어졌습니까? 중요한 것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달토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보면 나중에 다윗이 결국은 자기가 왕된 것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라고 붙잡았어요. 그게 어디서 전달되었냐? 저는 이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언약궤가 뺏기고 나중에 다윗으로 말하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언약궤가 뺏긴 그 사실들을 사무엘이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일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춤을 추는 나머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전에 소원이 있다면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성전 건축에 아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게 다 하도록 하셨어요. 이 말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회복시켰다는 말이에요. 무너지고 해체되어지는 교회를 하나님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켰다라는 것. 그러면 이전에 보세요. 여러분 잘 아듯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그 공격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 안에 문제라는 것. 그래서 빨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정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가자 해서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느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위에 블레셋도 공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이 사무엘이 번제하는 동안에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에 블레셋에 침입하지 못했더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인 공격이 이스라엘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제대로 안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격이 이방인들로 있는 것인가? 그게 대한 답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했어요. 그게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라는 뜻은 하나님의 교훈이란 말인데, 이 사실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중요한 부분들을 붙잡게 되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누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우리 후대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회복시키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귀중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장로님 또 기도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지난 RUTC에서도 예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 가지 캠프가 우리 교회 속에서 주일학교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또 RUTC를 우리가 좀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RUTC에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자리에 RUTC 관계하는 우리 RUTC 위원장도 계시고 또 스미스쿨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 교사분들도 계시는데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방향, 주일학교 속에서 이루어야 되고 RUTC에서 일어나야 되고 모든 방향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캠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캠프입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에 대한 캠프입니다. 그러면은 자, 미래에 대한 캠프가 뭐냐? 나의 인생의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찾아내는 것, 그게 미래 캠프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응답들 어디에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속에서 찾아내는 것, 그게 미래 캠프예요. 사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언약 속에서의 자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렘넌트 하나의 하나이가 언약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가, 내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도록 하는 거, 그게 미래 캠프예요. 그러면 미래 캠프에서 언제까지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이 발견되어지도록, 오직이 발견되어지도록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보십시다. 정말 육신의 눈 가지고 말고요, 영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없어요.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현장에. 그런데 그리스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어요. 그 말은 그냥 그리스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결국은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현장에는 답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답이 없어요. 그 사실을 보고 어릴 때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게 오직의 발견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발견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사실을 발견하도록,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학업을 하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발견 안 되어지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다 쓸데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 진짜 현장을 보면서 아, 이 사실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오직에 대한 발견. 그리고 또 보세요. 왜 이 발견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앞으로요, 시대 자체가 지금 4차 산업시대를 가지고 디지털 시대라 하죠. 그리고 가상공간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가버스라 가지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만남을 통해서 제3차 가상 공간 안에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디지털 시대, 이것을 우리가 회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 이게 디지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는 아날로그보다도 디지털에 더 많은 숫자가 모여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휴대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차 타고 가면 전부 다 휴대폰 다 보잖아요.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 딴 거 다 봐요. 디지털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날로그로 모여드는 것보다도, 다시 말하면, 다시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모이는 예배 모임들 축소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정도 교회도 축소되게 돼 있어. 그런데 디지털 현장은 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 그러면은 사실 아날로그 공간과 디지털 공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디지털식으로, 디지털 문화 속으로, 공간 속으로 모든 많은 사람 몰려들게 돼 있어요. 가정도 사실 갈수록 축소되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축소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느냐? 여러분, 아날로그에서 얻는 힘을 가지고 디지털 현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디지털도 사실은 그게 현장 교회입니다. 디지털을 여러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현장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현장 교회입니다. 아날로그를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면에서 로컬 교회, 지역 교회, 제도권적인 교회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아날로그 제도권 되는 교회 속에 모여가지고 영적인 힘을 들어가지고 그 힘 가지고 어디를 공격해야 되느냐? 디지털 공간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디지털 공간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 길밖에 답이 없어요. 앞으로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여기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휴대폰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세계를 꿈꾸고 여기 모두가 모여든다니까요. 같이 휴대폰을 갖고 있어도 내가 보는 거하고 우리 신수연 전사님 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내용들 다른 거, 각각 다른 걸 봐요. 그런데 그렇게 공간 안에 많은 수가 모여드는데 이 많은 수가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아날로그에서, 제도권된 교회에서 힘을 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 디지털 공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실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비대면의 대면하라고 하죠. 이게 미래입니다.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비대면의 대면하. 어쩌면 지금 류 목사님은 아직 여기 완전히 여기 체질되어 있어요. 이제는 정말 류 목사님은 아직 완전히 여기 체질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메시지하고 전체 모임 가운데서 집회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니 자고 일어나면 여기 어딘 줄도 모르겠다 했잖아요. 그렇게 빨리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통해서 전 세계에 통하도록 메시지 이제는 온라인 녹화 다 해가지고 내 다 내보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루 목사님은 여기에 완전 체질, 이제는 완전 체질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루 목사님 설교하셨죠. 미국에 한 대학을 개설했는데 그게 1억 명이 들어왔다라는 거. 전 세계 학생을 모집했는데 1억 명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1억 명이 들어왔다라는 거. 비대면에 대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남미 집중훈련, 우리 교회에서 40일 집중훈련을 계속 선교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보면은 2월달, 3월달 이번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23개 나라에서 천여 명이 들어와서 40일 집중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중남미 전체를 놓고 온라인 신학교를 하는데 거기에도 사실 열몇 개 나라가 들어가지고 그게 총 한 300여 명의 신학생들이 매주 훈련을 받아 4월달로 또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우리 중남미 순회사에 갈 때에 제가 제일 많이 달아본 때가 한번 나가면 두 달 동안에 한 다섯 개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넘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2, 3, 7 나라를 다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비대면의 대면화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비대면의 대면화는 5천 종족이 가능해요. 2, 3, 7 나라를 살리는 게 가능해요. 이것만이 가능해요. 비대면의 대면화로 5천 종족을 살리는 것 가능해요. 2, 3, 7 나라를 살리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영상팀들이 수고하는 우리 팀들이 반짬을 세워가면서 매주 영상 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뭔 줄 아시죠? 핵심 때 두 개 나라가 나가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금조전도학교 때 내가 그 부분을 활용을 할 거예요. 또 2, 3, 7 나라를 놓고도 그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들 가지고 활용을 할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부분들이 전체 74개 나라를 놓고 매달 매주 두 개 나라를 어떻든 밤잠 안 자고 소통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현장에 대한 부분들, 기도에 대한 부분들 담고 렘넌트들 찾아내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달될 미래에 대한 눈을 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활용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심부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삼게 해주시고 이 부분들을 미래 캠프를 통해서 활용하고 2, 3, 7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전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사들이 많고 전문인이 많아요. 그런데 꼭 굳이 전문인들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를 놓고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교사들이 세워져가지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캠프가 필요합니다. 그게 모두 미래 캠프에 대한 부분.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에 중요한 미래 캠프.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부분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부분들을 놓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중요하게 준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현장에 들어가면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시대 속에서 100% 영적 문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은 뭐냐? 기도로서 힘을 얻어야 해요. 그래야 무너지는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디지털 시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왔고 앞으로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감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 개발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디지털 공간 속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뭔가 부딪히고 만나고 갈등하고 싸우고 찢고 볶아는 속에서 연성, 인성, 감성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 시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영성과 감성과 인성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 다 빠지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 부분들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이 생기면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놉니다. 아니에요. 더 큰 문제도 생기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묵상운동입니다. 묵상운동. 정말로 조용하게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오는 영성, 감성, 인성이 결국 디지털 시대를 이기게 돼요. 아날로그 시대를 이기는 힘은 아니 디지털 시기를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은 아날로그 시대 속에서 나오는 힘 가지고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묵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로 조용한 상태 속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들도 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 심부름해 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사들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묵상 운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3단체는 명상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전 세계를 틀린 것인데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런 말로 일어나는 모든 영적 문제 앞으로 엄청납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 영적 문제 일어나는 그 현장에 모두가 무너지는 그 현장에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힘, 기도의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캠프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문성, 달란트 캠프인데요. 여러분 전문성 하면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다면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집입니다. 편집을 통해 재창조가 일어나요. 성경도 편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편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모든 부분을 속에서 뭔가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달란트 개발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묵상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을 읽게 하는 그런 이 부분을 통해서 포럼하게 하는 이게 편집하는 가장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책부터 시작 읽기를 아무리 책이나 읽지 말고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들인데요. 막 손에 닿는 대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책들을 정말로 여러분이 추천하고 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책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학교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 대학은 원래 유명무실한 이름도 없는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대학의 특징이 뭐냐? 졸업하기까지 100권의 책을 가지고 달달 편집하도록 만들어요. 100권의 책을 독서하도록 해서 거기서 나오는 편집을 만들어요. 그게 안 되면 졸업 안 시켜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시카고 대학이 사실은 전 세계로 명문대학이 된 배경이 그게 있어요. 편집을 통해서 그 속에서 많은 독서 편집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이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고 이 부분들을 아이들을 읽도록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빌 게이츠 사실은 보그만에서 보그만에서 살고 빌 게이츠 나름대로 독서를 통해서 나의 스토리가 편집된 사람이에요. 나의 스토리가 편집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대학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앞으로요. 얼마만큼 정말 나의 스토리가 편집되어 있느냐. 우리는 복음안에서 나의 인생 스토리가 편집되어지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돼요. 앞으로 나의 인생 스토리가 편집된 무엇을 가지고라도 나의 인생 스토리가 편집된 사람이 그 그룹의 그 모든 모임들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빌 게이츠 아시잖아요. 대학 다니다 때려치웠어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2학년 때인가 때려치웠어요. 왜냐? 대학 다니다가 자기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 스토리가 편집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빌 게이츠 입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마디 나오는 입에 모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뭔가의 스토리가 편집된 거예요.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의 스토리가 편집된 사람들이 시대를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안에서 나의 인생에 편집되어지도록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편집되어지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 편집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이 독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놓고 우리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중요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나의 인생에 하는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는 미래 캠프. 현장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캠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불신자들조차도 인정할 수 있는 달란트 전문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실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전문성 가진 달란트 가진 인재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후대에게 정말 제대로 훈련시켜서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문성을 가진 후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늘 세상 따라가고요. 세상 심부름하고요. 불신자 심부름하다가 불신자 뒤치다 거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진짜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달란트를 전문성을 가지고 한 그룹 한 시대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0.1%의 귀중한 인재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캠프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방송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죠. 이 개인 방송 시대, 우리 개인이 방송이 되고 이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유튜브 못하면은 여러분 못 따라가요. 어떻든 지금이 개인 방송 시대입니다. 모두가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 때는 네이버 가지고 검색했는데 요즘은 네이버가 아니에요. 뭔 줄 아시죠? 유튜브 다 찾아봐요. 유튜브 찾아보고 이런 주부들이 음식 만드는 것도 유튜브 보면서 음식 만든다 하더라고요. 개인 방송 시대입니다. 그리고 개인 방송 시대 이제는 더 넘어섰어요. 개인 학교 시대입니다. 개인이 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번 세계 대학 수련회가 다음 주에 이틀 동안 있는데 하루 룸목사 메시지하고 그 이튿날 자체 내 온라인으로 또 진행이 되어지는 강의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 이미 대학에서 개인 학교에 대한 인도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개인 학교에 나름대로 여러분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인 학교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 학교 안 가도 개인의 학교예요. 그래서 개인이 많은 사람을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개인 학교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컨셉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운동 가운데 30년 동안 훈련받아 왔어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콘텐츠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많은 콘텐츠 미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엄청난 문들을 열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 방송, 개인 학교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혼자서 현장화시키는 비밀이 이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는 전부 여기에 무자비하게 일어나는 이 문화 속에서 모든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다 잠수됩니다. 빠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이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교회 주일학교 한 부스를 맡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 운동이 계속되어지느냐 중단되어지느냐 끊어지느냐 계속 이어지느냐 거기에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어떠한 기도로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 것인가 답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사역이 있다면은 여러분 사역입니다. 후대가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미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시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 진짜 복음 운동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 시대를 막는 일은 여러분 대해서 올바른 것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드리고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함으로 우리 하나교회 우리 교육부서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부장 장로님 교사분들을 축복하시고 복음 운동에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셨사오니 이분들에게 먼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보좌의 축복으로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바르게 후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중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놓고 미래 기도 달란트에 대한 캠프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 장로님 교사분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육부서를 통해서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귀중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복음의 엘리트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교사 모임에 참여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특별히 교육부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